이곳은 광주의 한 대학교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서련 씨는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요리를 더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했거든요. 네, 이번에 특별히 학교 측에서 특강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안 하는 수업인데 오늘은 지금 학사 과정에 있어서 첫 특강인 것 같아요. 첫 실습 시간. 설레네요. 요리는 자신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죠. 이곳에서는 군인도 농장주임도 아닌 학생 오설인입니다. 제가 요리로 강의를 한 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학력이 아니면 아예 수업을 할 수 없는 수업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학위가 부족하구나 싶어서 나이 먹고 만학도로 학교를 다시 가서 지금 4년째 졸업하고 또 석사 과정에 있어요. 일단 온블렛 할 때 다이스로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고 했던가요? 이 강의실 학생 중에선 서린 씨가 가장 맏언니인데요. 수업을 들을 때 누구보다 성실한 건 물론이에요. 교수님이 필요한 건 알아서 챙기는 눈치 빠른 학생이기도 하답니다. 지금 바질 들어갔고요. 이거 시승무가요? 네, 세척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허브는 수경재배예요. 흙이 없어, 흙이 안 묻어. 저기하고 잘 맞아, 양갈. 레마. 레마가 잘 맞고. 요거는 애플민트예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오믈렛. 교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달걀의 식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기만의 접시 플레이팅 할 때는 라인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놀래. 오늘 기분이 이상해서 좀 저기에서 이렇게 놔볼래.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한 오믈렛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기록한 다음 직접 먹어보면서 맛의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실습은 이제부터 재료와 조리 도구부터 확인하는데요. 챙겨가겠습니다. 윤정아 종이컵에다가 드레싱 챙겨가지고. 우리 스텐볼 작은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구성 나누려면. 서린 씨의 지시에 맞춰 손발을 맞추는 팀원들.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다들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 조리과 선생님들이라서 진짜 착착착이죠. 우리 강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막 레스토랑에서 일하시고 호텔에서 일하시고 다들 그러세요. 이제 오믈렛도 뽑을까요? 나이 어린 동기들이지만 다들 조리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중간중간 교수님께 피드백 받으면서 평가도 받아야 돼요. 시간도 중요한 거 같아요. 시간까지 교수님이 측정한다고 안 하셨는데 선생님들 자체가 자부심이 있으니까 은근히 기싸움을 해요. 오믈렛은 가장 기본적인 달걀 요리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붙어가지고. 아이고, 무겁네.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너무 많이 오버한 거예요. 스크램블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라죠. 예쁘게 장식하는 것도 요리사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 서린 씨가 베이컨으로 꽃 한 송이를 피워냈습니다. 여기는 베이컨 장미를 만들었네. 아이디어 좋아요. 베이컨 막 이렇게 나풀나풀 있는 것보다는 꽃봉오리 같이 딱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서린 씨와 동기들이 손을 모아서 만든 첫 번째 실습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당근 들어갔죠? 네, 일부러 좀 작게 잘랐습니다. 식감 없게 하려고. 이제 평가의 시간. 과연 맛은 어떨까요? 뭐 숲은 양호한데 그거 오바. 네. 오바 쿠킹 좀 오믈렛 오바가 돼서 부러졌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자마자 바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양식 조리사 자격증 이렇게 해서 점점 요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마스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군 생활하면서도 요리를 했어요. 훈련을 나가면 그 반합밥 있죠. 반합에 진짜 장작 피워가지고 하는 그 전투 식량을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밖에서 뭐 이렇게 나물 뜯어다가 그냥 뭐 물에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렇게 요리를 해서 훈련 갔다 복귀하시는 선배들한테 같이 나누어 먹고 후배들 챙겨주고 했었어요. 이젠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둘 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